우리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지기도 하였고요. 우리의 믿음은 더 반석 같아졌고, 아,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오자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여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온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유다로 간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혼혈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었고요.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 지방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시리아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타 민족을 거기 집어넣어서 유대인과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났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는데 빌립이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핍박이 임하자 드디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사마리아에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그 빌립이 행하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마술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그만큼 빌립이 행하는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령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급하게 사마리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파송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허물어야 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마리아에 손을 내밀어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어려움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멋진 일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